안녕하세요. 전남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또 삼박한 처음으로 만져보는 건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이건 식사원에서 만들었고요. 커스텀 웍스로 되어 있고, 이런 단골 손님이 그 교도관인데 교단에 또 급한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맡기고 갔거든요. 저도 처음 보는 만져보는 거거든요. 상당히 좋아요. 보자면은 이게 6-hour P320이고요. 그 다음에 Custom Works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Custom Works, 그 다음에 Spectre Cam라고 돼 있더라고. Cam, Spectre Cam, 9mm이고, 전장이 8.5인치예요. 그러니까 한뻔 정확하게 한뻔 조금만 내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21.5cm고 총열의 길은 조금 길어요. 이게 4.6인치예요. 11.7cm 되고, 무게는 제법 묵직해요. 이게 탄창을 끼웠을 때 36.91온스고요. 1147.9g이에요. 탄창에는 원래 여기는 17발짜리 또는 요 21발짜리도 있더라고요. 다른 모델을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거. 이거 사기 연습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10발짜리밖에 안 되거든요. 여기 10발 찍어 있고, 여기 좀딱 눌러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게. 워싱턴주는 그렇거든요. 워싱턴주 아니면 지금 현재 캐나다, 아니,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했죠.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글락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립감 좋고, 바스도 이것도, 그 뭐야, 이거 똑바로 일직선 비슷하게 생겼고요. 동그랗지 않고. 그 다음에 여기, 또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네요. 이것도 처음 봐요. 이렇게. 이렇게. 보세요. 이게 왜 달아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일단 그 일반 권총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요게 좀 있다는 거. 요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.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아마 그 바운스를 잘안 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죠.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만져보거든요. 그러니까 손님한테 얘기하니까, 당연히 그뭐 예전에 것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건 뭐야. 방아쇠도 상당히 부드럽거든요. 아마 이게 방아쇠가 아마 상당히 부드러워서 아마 한 2파운드, 3파운드가 채안될것 같아요. 한번 보자고요. 저도 첫 만져보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가격대를 보니까요, 조금 비싸더라고요. 이게 보통 한 신품이 한 천, 어때 싸게 파는 데는 한 1300달러에서 어떤 데는 한 1550달러까지 팔더라고요. 방아쇠 한번 보자고요. 얼마나 될지. 0.82kg. 1파운드 12.35, 12.9온스. 그러니까 약 2파운드가 채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사격 선수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립감도 좋고, 이거는 이제 21발짜리, 이거는 이제 17발짜리지만은 이건 또 10발짜리요. 17발 또는 21발짜리 장전대에서 하면은 별로 뭐 바운스도 많이 안날것 같아요. 방아쇠 너무 부드럽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만져본 권총 중에서 방아쇠가 가장 부드러운 권총 같아요, 지금. 제가 뭐 많이 만져보지는 않았지만은 또 고거품을 제가 만져보지는 못했거든요. 그 중에서 이게 아마 방아쇠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. 이제 금색, 총률이 금색인 거 요게 좀 특이하고, 또요 부분이 전또 특이하네요. 요 부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거에다가 요걸 달은 단것 같아요. 요 앞에 지금 총열의 길이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. 여기 약한 1cm 정도는 따로 요 플라스틱을 만든 것 같아요. 총열의 길이는 여기까지 이렇게. 오케이,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6-hour customs, 6-hour P320 custom works 스펙터 캄프라는 그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아주 멋진 권총이네요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